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 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600선을 좀 깨고 있는 가운데 지수의 저점이 오히려 좀 갱신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가장 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긴축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지정학적 위기, 하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기업에 대한 본질인 실적과 이제 성장성이 좀 돋보일 수 있는 기업으로 저희가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그 자동차 업종이 실적 개선과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서 이익이 증가하는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동차 업종 말씀 주셨고요.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대표 회사인 현대차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자 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좀 방한 때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에 대한 신설을 좀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것들이 오늘 좀 뉴스로 나왔는데 그만큼 미국에 대한 그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열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수혜가 우리나라에 대한 그 현대차, 기아가 가장 큰 이제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의 MS 전기차 1등은 아무래도 좀 테슬라고요. 완성차 중에서는 이제 현대차, 기아가 이제 바짝 2등에 대한 그런 포지션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현대차, 자동차 업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수급, 원자재 비용에 대한 상승,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대한 영업 실적들이 좀 악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봤었는데 올 1분기에 대한 실적들도 시장을 기대치를 상당히 예상을 좀 벗어나는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고가 라인에 대한 그런 차종에 대한 믹스들을 현대차가 상당히 좀 잘했고 최근에 그 원화에 대한 약세로 인한 우호적 환경들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현상들로 좀 발생을 했다. 그래서 향후에 차량용 이제 반도체 수급만 이제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생산 정상으로 인해 가지고 Q와 P와 그다음에 C가 상당히 삼박자가 좀 맞아지는 상승들이 좀 나올 걸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차량용 반도체 수급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냐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하게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불균형들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차량용 반도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장가가 싸기 때문에 생산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고마진이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우선적으로 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전기전자에 대한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지금 엔데믹 시절로 좀 돌아가면서 글로벌 전기전자에 대한 수요들은 오히려 좀 빠르게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사 효과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생산성들이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기업인 TSMC도 올해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7에서 13%는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문제가 됐었던 그런 공급 문제는 빠르게 좀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EGMP가 이제 가진 가격 대비 성능의 우위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럽에서 미국에서 전기차, 국내에서도 상당히 좀 호평을 받고 있는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이미 뭐 테슬라를 좀 추월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이제 브랜드 평판에 대한 이미지,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빠르게 상승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그 현대차에 대한 그 전기차에 대한 판매 속도는 생각보다는 빠른 성장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 제네시스 라인에 대한 그 강화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독립망까지도 이제 직접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같고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크게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메이드 인 US입니다.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도 자기네 나라에 와가지고 좀 지어라. 그런 바이 아메리칸의 정책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현대차 그룹이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본다라고 한다면 현대차가 현재 시총으로는 39조, 시총 8위, 올해 영업이익으로는 약 8조 3천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지러운 시장에서 충분하게 밀릴 때마다 좀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는 종목은 현대차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대차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개선이 될 경우에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전기차 판매가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